자, 이렇게 어렵습니다. 아,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입니다. 그 국민 여러분에게 법을 설명하고 법을 지키도록 저희들이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과 국회가 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국회 전체가 병합법에 발동되어 있습니다. 국회법이 명백하게 위반당하고 있습니다. 위반하신 분들께서 나 잡아가라 이렇게 확신건조를 소리를 지르고 계십니다. 이게 과연 옳은 것입니까? 더더군다나 사모인 말씀하십니다. 사모인, 본인이 원치 않는 사모인. 물려낸 게 누굽니까? 자유한국당 전신, 김웅신 의원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이 들어갔습니다. 헌법재판소 뭐라고 결정을 내렸습니까? 사고의 문제는 정당 내부의 임의적인 결정사항이다. 헌법재판소가 개별 사안이 아니다.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2003년에 거의 바뀌었다 했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권한쟁이가 신청하셔서 다시 재판을 받으셔야지. 물량 말씀하시는 게 말이 됩니까? 예를 지키시고 존중하시고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왜 죽인 게 뭡니까? 독재타도라고요? 도대체 독재타도라는 말이 부끄러움 없이 나옵니까? 그 입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똑똑히 기억합니다. 이번 전반기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행남기 농민 사건 용산 참사 이야기 강정마을 이야기 할 때마다 여러분이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불법 필벌 법을 얻으면 반드시 벌받아야 한다. 뭐라고 또 하신 줄 아세요? 미국에서는 폴리스 라인을 넘으면 총을 쏜다고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어요. 그런 분들께서 지금 국회법을 어기시고 들어놓으시고 배신을 막고 의안실을 점검하고 택스를 부수고 사무처 직원들을 감금하고 동료 국회의원을 감금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지금 사모임에 대한 시비를 거실 수가 있습니까? 더더군다나 그 사모임은 해당되는 바른미래당에서 적절한 여부를 당내에서 결정할 사안입니다. 거기에다가 만약에 또 문제 삼으시려면 국회의장께 왜 승인하셨냐고 하셔야죠. 왜 사기특위에 와서 사기특위에 의원 상정 자체를 방해하십니까? 더더군다나 이 사기특위 회의실 잡기조차 이렇게 어려웠습니다. 바로 너무 부끄럽게도 존경하는 동료 자유한국당 의원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의회 회의는 열리게 해야죠. 안건은 접수되게 해야죠. 왜 그걸 물리적으로 막고 팩스를 붙이고 컴퓨터를 강사하라고 보지 못하게 합니까? 네. 새벽이고 새벽에 한 것이 아니라 밤새 노력했습니다. 밤새 여러분들 때문에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국민 여러분에게 법을 지키라고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렇게